안녕하세요. 오늘은 나이키 에어포스 1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역시나 남편과 저 둘이 커플 운동화로 주문을 했고요. 아주 오래된 모델 디자인이고 유명한 디자인이죠. 에어포스 1 함께 언박싱 해볼게요. 우선 제 사이즈 참고하시고요. 남편 사이즈, 남자 사이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남자 신발을 열어볼게요. 우선 나이키 에어포스 1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어요.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컬러가 나오기도 하는데 저는 올 화이트 제품을 선택을 했고요. 로고가 여기 보이죠? 나이키 에어포스 1.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이에요. 제가 알기로는 한 30년도 더된 모델로 알고 있는데 인기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다양한 컬러와 디자인을 조금씩 변경을 해가면서 많은 시즌 제품들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제가 이 에어포스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이 가죽 부분이에요. 이 가죽이 민자가 있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져 있는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이 무늬가 들어가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서 이 가죽이 민자가 아니고 이 가죽 무늬가 들어가 있는 걸 찾기 위해서 좀 한참 사이트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.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고요. 또 이렇게 올 화이트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이키 로고 있는 이 원단 색깔과 그리고 이 가죽 무늬 원단 그리고 이 앞쪽에 있는 이 원단이 조금씩은 이 텍스처가 달라요. 그래서 올 화이트지만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좀 예쁜 느낌을 좀 줍니다. 그리고 이 쿠션감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. 좀 하드한 편인 것 같아요. 다른 신발에 비해. 그리고 굽 높이가 그다지 이렇게 높지는 않거든요. 한 2cm, 3cm. 전에 제가 리뷰했던 빅풀 청키 신발보다는 하늘에 둥둥 떠 있는 느낌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쿠션감을 좀덜 찾는 분들에게는 좋은 착화감을 줄것 같아요. 하지만 제가 신어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착화감도 아니고 그렇게 뭐 불편했던 착화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무난하게 평이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착화감 정도? 하지만 굉장히 편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에어포스 1, 이 에어포스 운동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미끄럼 방지인데요. 이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서 신었을 때 굉장히 착화감이 굉장히 편한 느낌은 아니지만 이렇게 민자예요. 일자지만 바닥에 이렇게 미끄럼 방지 무늬가 굉장히 잘 들어가져 있어서 밀리지 않고 좋더라고요. 그리고 바닥에 패턴 무늬도 굉장히 좀 예쁘게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밑바닥에 올라오는 이 쉐입 부분의 무늬가 저는 좀 독특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. 그쵸? 이거는 아마 뭐 사용 설명서인 것 같아요. 품질 설명이랑. 굉장히 오래된 디자인이고 인기가 많은 제품 디자인이라서 그냥 기호에 따라서 신으시면 될것 같아요.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 에어포스 1이 작년에, 그러니까 2019년도에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고 하더라고요. 아마 나이키에서는
오래된 디자인들을 뭐몇 주년 기념으로 해서 좀 많이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시즌에 맞춰서 에어포스 1이 많이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남편과 저는 뭔가 특별하게 기념일이 있어서 운동화, 커플 운동화를 신은 거는 아니고요. 근데 남편이 돈이 좀 모아놓은 게 남는다 그래서 자기 운동화 사는 김에 제 운동화까지 같이 구매해주는 격입니다. 저는 이렇게 운동화를 많이 신는 편은 아닌데도 남편이 이렇게 자꾸 운동화를 사주니까 그런 스타일에 맞춰서 옷을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. 짠! 이게 뭐냐면 저희 막내 운동화도 샀어요. 막내 운동화도 사서 같이 신으려고. 너무 귀엽죠? 패밀리룩에 신고 다니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아직 둘째 발 사이즈에는 조금 크지만 여기가 꽉 짱짱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벗겨지거나 이러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패밀리 신발 혹은 커플 신발로도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한번 신어볼까요? 한번 꺼볼까요?